안녕하세요. 오늘은 올드 파사데나에 왔습니다. 아, 참 오늘 여기로 오려고 계획한 게 아닌데 애슐리가 이제 겨울방학을 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온다고 유니온 스테이션에 기차를 타고 와라 그랬는데 제가 입시 스튜디오 가서 촬영을 했거든요. 산타모니카에 가서 촬영을 하고 딱 3시 14분 도착하는 거를 기차를 타면 된다 그랬는데 그걸 못 탔다는 거지. 그래서 친구가 파사데나에 온다고 이제 그 차를 얻어 타고 오겠다 그래서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요. 앞으로 한 시간 정도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또 땡중처럼 카메라를 들고 다니겠습니다. 이 라이시? 이 레이시? 콜로라도길하고 여기 이제 첫 번째 올드 파사데나의 큰 사거리예요. 여기 보면은 이쪽에 번센노보도 있고 있겠지? 아직도? 그리고 스타벅스. 아, 많이 바뀌었네. 룰루레몬. 그 다음에 21st choice frozen yogurt 이렇게 있고요. 여기 커다란 게 이제 티파니 앤 코 이렇게 있어요. 여기는 길 건너는 게 대각선으로 건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대각선으로 건너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그 길가에 세워놓은 데 동전이 다 이제 끝나는 거 딱지를 띄러 다닙니다, 이 사람이. 자, 나는 대각선으로. 시간이 2시 42분인데 내가 아직 밥을 못 먹었거든. 그래서 혼자서라도 밥을 먹어야 될 것 같고 여기 Forever 21 나중에 한번 가봐야 되겠어. 저기가 항상 되게 큰 데인데 갈 일이 없어가지고. 자, 그러면 나는 밥을 먹기 위해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. 저 열심히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맥 매장 요 뒤로 가면 좀 색다른 옷집이랑 그런 데들이 있거든요. 맥 매장 옆으로. 아, 맥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머리가 파라네. 여기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한 것들 많이 세일하니까 이제 여기 세일하는 물건도 사려고 사람들 되게 많이 오고 요 뒤쪽으로 걸어 들어오면은 여기 어떨 때는 벽에다가 유기벽 여기 하얀색 벽이 있으니까 위에 영사기로 때려가지고 영화도 보여주고 그러더라고요. 중간에를 바꿔놓고 얘야 일어나라. 저기는 수시바, 아시안 퀴즈인, 그 다음에 산토리니 카페, 젤라또 이런 이제 올드 파사데나 뒤쪽 길에 구석구석에 먹을 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샵들도 되게 나지막하게 생겨가지고 그렇고 얘가 혼자 총을 갖고 있어서 다 죽였구나. 멋쟁이 아저씨가 앉아있길래 다리도 이쁘네. 포토존이라고 있는데 혼자 있으니 찍을 수가 없네. 금방 저 언니들이 내가 혼자 찍고 있으니까 사진 찍어줄까냐고 물어보더라고. 자기네가 찍고 있네. 여기 한번 먹어본 것 같아. 이태리 레스토랑 이 뒤쪽에 있고요.
그다음에 J.Crew. 밤에 오면은 또 불이 반짝반짝 켜 있겠지? 여기 앤트로폴로지가 이 뒤쪽에 있었구나. 이 뒤쪽 길로는 또 안 들어봤네. J.Crew 옆에 있고 여기 슈거 피나. 자, 애들 사탕 먹는 그런 집. 맞아 맞아. 누가 여기 사진 찍었던 거 본 거 같은데. 아, 여기 허락을 받고 들어왔습니다. 찍어도 된다고. 그래서 슈거피나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? 캔디 좋아하는 애들 들어오면 안 됩니다. 여기 그렇지. 누군가가 여기서 찍은 걸 내가 봤거든. 사진이라. 여기 오리진스는 굉장히 작은 매장이네. 그렇지. 이 친구는 여기를 꽤 오래 지키고 있었어요. 옛날에 왔을 때도 있었는데. 잘 있었어? 여기는 좀 잘 모르는 브랜드인데 나는 되게 비싼. 금방 들어갔던 데는 이쪽 끝은 세포라고 저쪽에는 맥이니까 세포라하고 맥 사이를 찾아서 아이픽들. 아, 아까 거기 있는 게 띄어러구나. 자, 사거리를 하나 오니까 여기는 이제 음식점이 있고요. 치즈케이크 팩토리가 저쪽 코너에 있고 그 다음에 포케 샐러드라고. 포케가 일식 그 해답밥이죠? 비빔밥 같이 생긴 거. 그 다음에 여기 누들 월드 음식점들 몇 가지 있는데 나는 저기로 건너가 보려고. 저쪽으로 미 피아체가 전에 애들이랑도 사주고 되게 유명한 집이에요. 여기 이태리 레스토랑으로. 여기가 우마미 버거로 바뀌었네. 나 라면집이라고 알고 왔는데 여기가 아니었나? 여기 또 굉장히 유명한 커피숍이죠. 인텔리젠시아 커피. 근데 내가 원했던 거는 여기였는데 우마미 버거로 바뀌었다. 내가 생각했던 집이 없어서 나는 일단 요 사인판을 보고 왔는데 여기가 맛있을 집일지. 사람이 있네요. 먹는 사람이 있네요. 내가 딱 못 먹는 진짜 일식 라면인데. 지난번에 내가 갔었던 데는 이런 게 아니라 좀 퓨전이었거든. 한국식 라면도 있고. 어쩌나 나갈 수도 없고 어서 골라 먹어봐야 되겠죠? 이게 옆에다가 이거 딱 놔주면서 이거 노래, 가방이랑 코트랑 여기다 놓고 그리고 내가 앉은 데는 조금 높은 자리 앉아있는데 혼자 앉으니까 거기 밑에 다른 자리들도 있고 주방이 보이고요. 이쪽에 바가 따로 있는데 좀 중간에 앉아. 배고파. 3시 5분이야.
대충 좀 매운 걸로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. 거의 복잡해. 다시 들었어. 얘를 만났는데 내 차에다가 러게지를 갖다 놓고 친구는 갔고 근데 뒤로 안 돌겠대. 왜? 엄마는 풀 메이크업을 하고 지는 지는 너무 형편없다고 안 돌겠대. 밥 먹으러 갑니다 얘. 근데 또 라면 먹겠대. 미치겠네. 그 집 아닌데? 이쪽인데? 우리 누돌월드 갑시다. 아, 그래서 누들을 안 먹기로 했어. 포케 샐러드 바 간대. 여기도 뭐 먹어야지 먹나 모르. 싹 찾아보고 또 안 간다고 할 수도 있어. 참기름 냄새가 펄펄 나네. 향 좋고. 아, 밥에다가 깔고 싶은 거 깔고. 맛있겠네.